안녕하세요. 섹스맨의 연자 루카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답답하실 텐데 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네, 잘 이겨내시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강의 세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무슨 강의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뭐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뭐 마이너 스케일 이런 거 연습하는 걸 찍을까 뭐랄까 고민하다가 오늘 조금 기초 강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포지션, 네, 플레젤렛이라고도 하죠. 네, 오늘 잘 내는 방법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참 연주를 막 하시다가 재미가 들렸다가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실 때 이 플레젤렛이 항상 꼭 나오는데 많이들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네, 잘 안 나죠. 네, 잘 안 납니다. 처음에 네, 물론 연습하고 나중에는 잘 나지만 잘 안 나기 때문에 몇 가지 요령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가포지션이 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연습한 방법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이제 그 레슨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부 다 이 플레젤렛이 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 이 방법이 좋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막히셨으면은 뭐 요 방법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네, 정복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플레젤렛을 낼 때는 이 악기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물론 뭐 그 플레젤렛 말고 다른 음을 불 때도 그렇지만 이 악기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그래서 리드가 많이 떨리게.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그 고음을 낼 때 플레젤렛이 아닌 뭐 2옥타브 위의 음이나 3옥타브 음을 내실 때 그 긴장을 하게 되죠. 네, 고음을 내니까 그러다 보면 몸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 보면 입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자꾸 조입니다. 조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히죠. 리드가 많이 또 막히게 되니까 이 폭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공기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리드는 더 조금 떨리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네, 힘이 들어간다, 리드를 꽉 문다, 바람이 안 들어간다, 리드가 안 떨린다, 소리가 안 난다. 그렇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음을 불거나 플레젤렛을 내거나 이럴 때 절대 이거를 세게 물어서 잘 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화딱지 나니까 막 힘 주고 막 불죠. 그 막 여기 피 나고 막 누가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안 나니까 막 그 젊을 때 그 20대 때 막 폐기로 막 물고 막 피 나고 막 피 나면은 막 열심히 해서 잘하는 줄 알고 그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게 물어서 나는 소리는 아닙니다. 1번 절대 세게 물지 말고 공기를 많이 이 악기에다가 넣는 방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악기를 약간 평소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물었어도 이거를 약간 좀 바짝 당기세요. 요거 할 때만.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이런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뭐냐면은 그 윗니빨이랑 아랫니빨이 약간 더 요런 각도로 물리게. 그래서 리드가 더 떨림을 많이 많이 떨릴 수 있게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니빨이 이렇게 오면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만큼 오게. 그렇게 약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불어요? 데이비 샌본이라는 연주자가 약간 이렇게 많이 부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불어주시면은 예, 소리가 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솔라시도레 뭐 이렇게 있는데 솔이 또 잘 안 나요. 가포지션 처음 음인 F샵 다음에 이제 G 솔을 내야 되는데 솔이 잘 안 납니다. 그래도 시작부터 이거부터 안 나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 많은데 솔부터 하지 말고 라부터 하세요. 라는 좀 잘 나거든요. 그래서 라는 뭐 운지는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운지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을 자세히는 안 드리고 그 플레젤러 표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봐서. 그래서 라는 일단은 이게 그 2옥탑 뭐 1옥탑 2옥탑을 하고 3옥탑을 하면 이렇게 잡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좀 이렇게 되면은 더 잘 나요. 이런 식으로.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 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팁. 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무슨 이미지냐? 이 딴딴 제가 이제 2옥타브를 불고 한 옥타브 위에 가포지션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딴딴 이 나는 음을 머릿속에 그 음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지를 시키는 거야. 딴딴 그러니까 이 음을 계속 생각하고 내가 아 점을 내야지. 점을 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면은 좀 잘 나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1번 꽉 물지 않기, 바람 많이 넣기, 2번 좀 바짝 당겨서 이렇게 물기, 그래서 리드가 좀 많이 떨리게, 그리고 3번 그 이미지 생각하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부터 이런 식으로 예 소리가 이렇게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옥타브 밑에 그 위 옥타브 불어서 이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면서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스케일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C 메이저 스케일 연습한다. 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요거는 조금 소리가 난 다음에 하셔야겠죠. 네, 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아마 정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 갑포지션이라는 거는 리드가 평소에 떨리는 거랑 뭔가 좀 다르게 좀 떨려서 나는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리드가 떨린다라고는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좀 다른 울림과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생각을 잘 해서 느낌으로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색소폰은 입 안에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감을 잘 잡으셔서 하시면은 아마 정복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라부터 꼭 하세요. 솔 잘 안 납니다. 솔부터 하시다가 저 막 악기 집어던지고 그러지 마시고 네 라부터. 그래서 라가 잘 나면 그 다음에 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소울을 내는 연습을 하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여쭤봐 주시고 네 좋은 강의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